여기는 우리 토종학교 실습 주임교수 능산 홍진희 선생님이 미호천변에 농사를 짓는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사 만남으로 우리 능산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쾌청한 봄날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총괄기획자신 우리 학예 이강현 선생님, 교무위원장까지도 맡고 계시고, 자, 우리 능산 선생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기농부요. 유기농부? 토종농사만 또 10년,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부만 10년 이상한 청주의 산 증인님과 최고 예. 실력자입니다. 먼저 뭐 이 유기농 하는 분들은 이 능산 선생님 명성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네. 네,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십니다. 능산 선생님 맡으신 교육 파트는 어떤 파트입니까? 일단 이론 강좌 중에는 예. 그 작물, 예. 봄 작물, 여름 작물, 가을 작물, 겨울 작물의 종류와 예. 특성, 예. 어떤 파종법 이런 것들을 주도 이론 강좌 하실 거고 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제일 궁금증을 예. 해결하실 분이죠. 실질적인 토종 생태 농사의 모든 것을 네네.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현장 실습 텃밭도 같이 경작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접촉이 있는 교수님이네요. 네, 당연하죠. 아하, 기대가 됩니다. 애초에 이 학교를 토종학교를 처음에 제안하신 선생님도 능산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확대가 좀 된 거죠. 아, 그럼 우리 능산 선생님은 이게 신문 전면 광고 시간인데 네. 아, 지금 커리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이론 강좌 시간. 이론 강좌는 원칙적으로는 4번인데 네. 지금 개강이 늦어져서 소코다나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여름 작물부터 봄 작물은 예. 저희가 심고요. 예. 여름, 가을, 겨울 강좌. 주로 작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론 강좌 하실 거고 근데 실습 강의 하시면 그 안에 이론 강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생한 그 어떤 농법들인가 예. 특히 궁금증들 풀어놓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농막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유명하신 능산 홍진희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전면 광고가 아주 세세하게 강사진들의 면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토종 생태 교육의 실습을 담당하신 우리 능산 홍진 선생님을 농막 안에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 여전하시네요. 자, 이제 새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봄 농사 준비를 해야죠. 네,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모내기인데, 모짜리를 안 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됩니까? 4월 중순 전에는 모짜리를 안 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전에? 네. 토종이라고 해서 조금 다소 이렇게 변동폭이 좀 있는 건 아닌가요? 토종이라서가 아니라 농사 방식 자체가 좀 달라서요. 예. 모를 좀 큼직하게 키워서 좀 늦게 심는 농사를 절기에 맞춰서 늦게 심는 농사를 하려다 보니까 모 기르는 시간도 일반 뭐 키우는 것보다 한 달 가까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네, 좀 큼직하게 심어서 키워서 늦게 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모짜리를 안 치고 용목판에서 일반 개량종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키워서 모를 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전에 농사하던 거하고는 좀 확연히 다른 측면이 있네요. 이 토종벼 같은 경우는. 토종벼라서가 아닙니다. 토종벼라서 농법에 아니라. 있어서. 예, 예. 아하. 작년에 보면 능산 선생님이 소로리에서 구현하신 게 심수농법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수농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논농사에서 가장 힘든 게 논잡초 문제인데요. 아, 억초. 예, 예. 논잡초가 성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농약을 배제하고 예. 그리고 뭐 우렁이나 이런 외부에서 투입되는 거 말고 논 자체 생태를 이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물을 이용한 억초 방식 그걸 계속 좀 길을 찾아왔고요. 그 방식의 하나로 좀 물 깊이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잡초 바람 및 생장을 좀 억제하는 그런 농사
를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 작년에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만 능선 선생님이 우리 토종론을 컨설팅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이 잡초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은 심수농법이라는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제안했던 방식대로 그 소로 정용서 버르신도 농사를 지으셨고요. 예. 어쨌든 물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잡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성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 설울이 토종벼 농사가 의외로 참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물 관리에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이외에 다른 변수들도 많겠지만 논 조건도 물 관리하기가 좀 좋은 조건이기도 했고 네, 어쨌든 농사를 직접 지으신 그 어르신이 정성껏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능선생 원체 겸사를 하시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소로리에서 능선생님이 소망하시던 토종 학교가 열리게 됐어요. 근데 또 한겨레 신문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토종 생태 농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 농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면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논농사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능산 교수님은 반농사까지 다 지도를 하셔야 될 텐데 교수가 아니라 그냥 얼치기 농부입니다. 얼치기 농부. 아, 뭐 얼치기 농부가 교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일반 관행농하고 봤을 때 가장 큰 애로나 아니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체를 아우러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씨앗부터 뭐 대부분의 농자재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농사 자체가 외부에 의존해서 하게 됐죠.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변해왔는데 소로에서 이번 농사는 씨앗도 좀 자기 형질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종이나 재래종 위주로 좀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농사가 돈을 벌려는 어떤 경제적인 요구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 효율성 때문에 품목을 줄이고 작목 수를 줄이고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소로에서 농사는 어쨌든 참여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직접 가족이 먹는 먹을거리를 장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집에서 먹거리로 이용되는 다양한 토종이나 재래종 작물을 짓는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관행농은 상업농인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만 우리 토종학교는 그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짓는다. 이게 중요한 의미다.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농사를 해보면서 논농사는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이 반농사는 의외로 정말 힘들어서 하다못해 이 토종 밭작물은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뭐 더 간편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참여는 안 했는데요. 예. 논에서 뭐 지난해 논농사처럼 밭도 작물마다 어떤 재배 특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심는 방법이라든가 뭐 풀 관리 방법이라든가 병충해 방법이라든가 좀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보면 지난해 고생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순조롭게 네, 농사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그 반농사 물론 한 50%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나온 작물들이 일부 맛을 보니까 좀 일반 시중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사뭇 달라요. 이게
예. 근데 토종은 원래 그렇게 조금 관행 농산물하고는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토종이라서 맛이 다를 수도 있죠. 작물 종류별로 좀 각자 특성들이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맛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농사 방식 자체가 지금 기술적으로 정착이 된 거겠지만 자재부터 물 관리나 이런 게 또 다수학을 위한 고투입 방식의 농사를 해서 우리가 먹고 있다고 하면 토종이나 재래종은 어쨌든 절기에 맞춰서 다양한 작물을 짓는다는 측면에서 맛이 좀 표현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종을 특히 토종을 생태농사로 진다면은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야생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야생성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다소 조직 같은 경우는 거칠고 단단해서 물은 맛에 길들여진 일반 관행농을 먹던 사람들은 상당히 거친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깊은 맛이 있고 또 느낌상으로도 좀 맛이 다채롭고 그게 더 몸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저 능산 선생님은 직접 농사져서 뭐 벼농사뿐만 아니라 일반 밭작물도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신다. 겸손하신다. 그러면 우리 토종학교 지원자들한테 특별히 뭐 이 시간을 기해서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까운 데 사시지 않고 예. 멀리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가 됐든 참여 자체가 이제 어려울 거라고 굉장히 생각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시대가 반영하듯 먹을거리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각 가정들이 스스로 좀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라는 흐름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가 그걸 조금이나마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참여하셔서 자금 농사에 대한 뭐 기쁨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한결의 소로리 토종학교를 지원을 희망하시는 여러분, 실습 현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임 교수 능산 선생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깊은 행간이 담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이 한결의 소로리 토종학교 과감한 지원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의 특별 탐방을 마칩니다.